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가 누굴까요? 뭐로 다리 할 때 다래죠. 다래 앙증맞게 이렇게 예,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때늦게 이렇게 또 꽃도 피고 있어요. 꽃 피어서 늦게 이렇게 또 열리기도 하네요. 그죠? 꽃이 참 예쁘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해가 넘어갈 시간이라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나오기가 힘든데, 그죠? 꽃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거는 다래예요, 다래. 아, 그리고 이렇게 더덕꽃이 이렇게 맺혔어요. 더덕꽃도 은근히 예쁘잖아요, 그죠? 종 모양으로 피면서 아주 예쁘죠. 그리고 작년에 다로 이야기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늘마 몇 개 달린 거 수확해뒀다가 원래 또 심었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죠? 이파리가 꽃처럼 피었습니다. 하트. 근데 이렇게 땅에 거름을 많이 주고 키워야지만 이 아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네요. 근데 화분에 이렇게 심었더니 작년에 열매가 맺혔는데 좀 작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 나와서 이렇게 하트 잎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컵 주선이 꽃 핀 거 좀 보세요. 몇 개일까요, 꽃이? 한 8개, 9개 폈네요. 와인컵 주선이 잘라주고, 또 자른 거 또 삽목하고 해도 되니까 아끼지 말고 자르세요. 너무 길면 늙어서, 사람도 늙으면. 아기들이 이쁘죠. 새순들이 이쁘듯이 이렇게 잎도 싱싱하게 자라고 꽃도 이렇게 많이 피워준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길게 길다 싶으면 잘라주면 또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키워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팝콘 베고니아 잎이 정도 끝이 잎 끝이 탈 정도로 이렇게 햇빛이 한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플럼바구가 계속 지금부터 피면 정말 가을까지 쉼 없이 피고 지고 하죠. 키가 크면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여름꽃이랍니다. 호주매화 보실래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엄청 자랐죠. 제가 싹 정리해 줬는데 이렇게 또 많이 자랐답니다. 아, 갯모밀도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고요. 그리고 초코리프, 저희 집 초코리프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신 거 그제 지난주에 이렇게 옆으로 지나치면서 어떻게 했는지 딱 중심이 딱 부러졌어요. 엄청 열이 여려서 그랬을까요? 부러지고 이렇게 가지가 수도 몇 개 나왔을까요? 가지가 전화위박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6가지. 가지로 완전히,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서 더 이쁘게 자라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보세요. 목대도 많이 굵어졌어요. 그리고 나비수국이 피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영 잡는다고 자르고 이제 외목대로, 그죠? 이렇게 잡느라고 많이 잘랐어요. 많이 자를수록 꽃은 늦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수영 잡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오랜만에 하얀 삭소름을 우리 지인 언니 도영 공방 언니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건데 이렇게 많이 폈어요. 엄청나게 풍성하게 많이 펴서 나무도 엄청 커지고요. 역시 이게 노지 방그늘에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예뻐지네요. 아, 덴드론 꽃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 뾰족한 요 입술처럼 생긴 꽃이 예뻐서 제가 예쁘다 하는데 꽃이 엄청 맺혔죠. 진짜 수도 없이 맺혔습니다. 해마다 피는 꽃이지만 그 해마다 많이 피고 풍성하게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자리에서 잘 나오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이 아이가 그래요. 버들마편처가 엉뚱하게 화분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에는 굉장히 세력이 약했던 세이지, 아 갑자기 무슨 세이지인데 세이지 원래는 한무더기로 이렇게 보세요. 키도 엄청 크고 제 키만하게 자라서 이렇게 세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꽃도 많이 피워주고요. 한무더기로 이렇게 자랐답니다. 해마다 피는 꽃이 좀 잘 되는 꽃이 틀린 것 같아요. 아 생각났어요. 사파이어 세이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깜빡깜빡하는 꽃잎은. 그리고 멜란포디움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 한 포기로 엄청나게 몸집을 불리죠. 이 아이는, 그죠? 이 아이는 한 포기만 있어도 굉장히 풍성하게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다가 또 씨로 또 월동을 해서 착한 멜란포디움입니다. 작은 해바라기처럼 참 귀여운 꽃이 앙증맞게 많이 맺혀요. 여름 내도록 예쁜 꽃 보여주는 이 아이 키워봐야 되겠죠. 이 아이는 제가 선물 장미 삽목해서 억지로 겨우겨우 살린 아이예요. 그래도 이렇게 꽃을 볼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선물 장미, 한 송이 장미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 커서 제 모습을 찾으면 굉장히 예쁜 꽃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제가 상사와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벌써 상사와가 이렇게 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거의 다 절반 이상은 지고 있습니다. 아쉽죠? 대신에 목수국이 이렇게 부지런히 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튼튼하고 빵실이하게 이거 보세요. 나무가 굉장히 크죠? 제가 두 팔 벌려도 모자랄 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꽃도 수도 없이 가지마다 얘는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꽃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풍성하고 이쁘고 꽃도 오래 간답니다. 자, 수국이 지나고 나면 또 목수국이 피고 수국은 정말 효자 같아요. 부들레아 보세요. 부들레아 계속 꽃을 피워주고 합니다. 이거 빨리 따줘야 되는데 제대로 빨리 따주지도 못하고, 그렇죠? 빨리 따줘야 또 새 꽃이 필 텐데 그러네요. 이 아이 진짜 덩치 잘 키웁니다. 몸집 엄청나게 키우니까 잘 나가면서 키워야 되겠죠. 오늘은 부용 꽃봉오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활짝 핀 모습도 예쁘지만 이 꽃봉오리도 너무너무 예뻐요. 요 옆에는 씨앗 맺고 있죠. 씨앗이 근데 금방 떨어져요. 씨앗이 손만 대면 떨어지거든요. 네, 요 보세요. 꽃봉오리가 얼마나 예쁜지 오늘은 활짝 핀 꽃보다 꽃봉오리가 더 예뻐 보여요. 요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꽃술 엄청 많죠. 그리고 이 화려함의 절정. 히비스커스예요. 펴도 이쁘지만 진짜 여기 보이나요? 여기 꽃을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 와 진짜 화려하죠. 여기 차로도 많이 마시고 건강에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해마다 그 자리에서 월동하고 나오고 또 예쁜 꽃 보여주고 착하죠.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꽃이 많이 맺혔는가. 신비하죠. 또 가에 이런 어무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꽃을 떨어뜨린 모습입니다. 겉에 감싸던 꽃을 감싸고 있던 꽃받침만 남아있죠. 세상에 봉선화가 이렇게 시멘트 그 틈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생명력 강하죠.
그리고 귀여운 풍선초부터 보세요. 풍선초들이 많이 달렸어요, 원래는. 어떤 해에는 굉장히 안 달릴 때가 있어요. 없나 싶을 때가 있던데. 또 원래는 풍선초가, 여기 보세요. 꽃이 맺혀서, 요렇게 시작한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조금 자라서, 또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요거는 바늘꽃 위로 올라간 풍선초예요. 귀여운 세이지도 계속해서 피고 지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주렁주렁 많이 달렸는데. 너무 귀엽죠? 아, 점작살나무 꽃 보세요. 꽃이, 여기는 꽃이죠? 여기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열매가, 원래는 열매가 대박 많이 열렸습니다. 점작살나무. 보랏빛으로 물들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 점작살나무 색감이, 자연이 주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꽃도 예쁘고, 열매도 예쁘고. 또 사계곡하는 여기 화분에서 계속 피어줍니다. 아담해서, 많이 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색깔 선명하게 피워주네요. 지금부터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지금 더운 여름, 더워봤자 한 달이겠지만, 우리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